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또 새롭게 돌아온 이 장전 관심 테마 총 세 가지의 저희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진단 키트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트럼프에 대한 승기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현재 시간 15일 이 WHO가 올해 들어서 고위험군 전염병이 무려 17가지나 발생했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레바논의 전란 속에 있어서 콜레라가 재발병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더해졌고요. 또 무려 치사율이 88%에 따르는 이 르완다에서 새롭게 발병한 급성 열병 사례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더욱더 이 강한 경계심 드러내고 있는 이런 WHO에 따라서 오늘 이 진단키트 주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신규 상장주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 새롭게 대비를 해줬죠. 이 두 가지 종목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트럼프가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이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상화폐주들도 주목이 좀 되겠죠. 자, 우선은 SY 스틸텍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움직임 잘 나왔습니다. 최근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뭐 오늘도 잘 움직임이 좋은데 추가적인 흐름은 더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아직 흐름 자체가 크게 급등 포인트는 안 닿았어요. 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번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거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바로 전에 전고점은 5,11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 넘어가면서 조금 더 힘을 내면은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신고가 최고 고점 자리가 6,150원이에요. 저기 자리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6,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Y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완전 바닥에서의 돌리는 흐름이 나와요. 스틸텍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똑같아질 겁니다. 이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매물벽 존재하는 구간이 약 4,500원대부터 5,000원 사이가 좀 많기 때문에 여기 구간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4,000원대, 4,500원대 이상으로 흐름은 나올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결국 같이 갈 거니까 SY도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 그리고 하나 더 몇 개 더 보자면은 SG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돌려 세웠다가 약간 쉬고 있지만 거래가 좀 붙은 상황이에요. 살짝 붙었어요. 거기에 안 떨어지고 횡보거든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샥 슈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고점 자리 영역이 좀 보이는데요. 여기 자리가 얼마? 한 3,500원대 전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그러니까 뭐 못 가더라도 한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대응해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테마성 종목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스코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다스코도 살짝 바닥에 돌리는 그림이고요. 데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바닥에서 돌리는 구조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 재건 관련주들은 꼭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당장에 안 움직인다고 에이 뭐야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여유롭게 봐보세요. 아마 한 번에 큰 반등 노리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맨폭스 뭐 진단키트 뭐 코로나 이슈가 같이 섞이면서요.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돌리긴 하는데 그간에 좀 조정 흐름이 있었지만 계단식 패턴 자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요.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나왔는데요. 반등 주면은 열려있는 자리는 2,200원대 정도까지 우선 1차로 보이네요. 거기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한 번 더 갈지 여부. 근데 시장이 지금 테마성 종목이 조금 많이 없어요. 좀 이따 하나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우선은 진단키트가 그래도 한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 테마. 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첫 상승이라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GN 움직임 조금 있었고 그리고 휴마시스가 장 초반부터 움직임 있다가 살짝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 장 중에 9%까지 상승을 좀 주기도 했고요. 위로 아직 많이 열려 있습니다. 휴마시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젠텍과 랩지. 자, 수젠텍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갭으로 좀 뜨는 흐름이 나오면 더 좋긴 한데 우선은 오늘 자리의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 상황 보면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잘만 터지면 8,000원대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9,000원까지도. 그래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저께부터 해서 움직이 좀 나와주면서 슈팅 나오고 있고 거래가 한 번 붙고 두 번 붙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움직임이 더 가벼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벽 자체는 위로 좀 열려있기 때문에 어디 보자. 한 4,2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신규 테마 종목, 신규 종목 상장주들이 이번 주부터 해서 갑자기 쫙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 몇몇 종목들이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오늘은 인스피언이라는 종목과 YJ 링크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어요. 두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인스피언은 좀 소외를 받았어요. 물량을 다 누가 뺏어갔냐면은 YJ 링크가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YJ 링크가 시가가 12,700원이었는데 지금 2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냐면 SAP 컨설팅 보안 솔루션, EDI 솔루션 개발 판매 업체인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좀 아쉬운 점은 시가 대비해서 힘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소외가 됐습니다. 인스피어는. 반면에 YJ 링크는 분봉으로 봐드릴게요. 5분봉입니다. 바닥부터 아침부터 시원하게 올라가주고 버티다 조정받고 2차 반등 나와주면서 지금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YJ 링크는 어떤 회사냐? 표면 실장 기술. 요거 이제 SMT라고 하는데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IT 반도체 쪽입니다. 자, 이슈 받고서 움직임 자체가 나와주는 거고요.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은 확실히 사람의 눈에 띄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이번 주에도 몇몇 종목이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다음 주에도 신규 상장 종목이 3개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거 YJ 링크고 첫 종목이 이제 21일 날 상장하는 루미르입니다. 루미르가 21일 날 상장합니다. 월요일이죠. 위성, 실용급 위성과 소형 위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루미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상장하는 종목은 한캠입니다. 한캠. 한캠은 국내 최초 첨단 화학 소재 분야 CDMO 기업입니다. 요거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그 다음은 목요일 날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CMS라는 종목이고요. 지능형 로봇 솔루션 관련 기업입니다. 이번 주도 상장주가 많았는데 다음 주에도 세 종목이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테마 자체가 상장 테마 바람이 갑자기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장 초반에 뭐 시가 공략을 하시거나 보시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 보시거나 대응을 하시면 나쁘지 않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 YJ 링크의 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더더욱 이 테마를 좋아하신 분들은 자금 자체가 어디로 갈까요? 오늘 YJ 링크가 돈을 쏙 다 빨아 땡기고 있거든요. 지금 5천만 주입니다. 5천만 주. 2만 원이니까 1조인가요? 네. 굉장히 좀 많이 자금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이 주가의 반응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해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 루미르, 화요일은 한캠, 목요일은 CMS가 있으니 잘 참고하시고 제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신규 상장할 때마다 무료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주말 동안 한번 살펴보시면서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단계적인 트레이닝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